민주당 박성중 의원의 원내대변인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유묵, 위국 헌신 군인 본분에 빗대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 유언을 몸소 실천했다는 망언을 쏟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본 내용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한다는 어정쩡한 사과로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얼마 전 같은 당 황 의원이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로 취급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자 슬그머니 해당 글을 수정하며 엉뚱한 변명만 늘어났던 상황과 어쩜 일이 닮아있는지 혀를 차게 만듭니다. 지난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깨진 유리창을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경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한 당의 신속한 징계로 향후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방치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주변의 유리창까지 깨뜨리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깨뜨리고 있는 수많은 유리창의 후과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박성준 의원의 망언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을 물어 박성준 의원의 대변인직, 박성준 의원의 원내 대변인직을 신속하게 박탈하길 바랍니다.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가진 허탈감에 죄송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소환하며 이 유언을 몸소 실천했다는 박성준 원내 대변인의 발언.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지지층의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합니다.